신이 나니
지나
주 경배
그날을 기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지어다. 주님 그 영원한 찬양, 끊이지 않는 찬양, 영원히 쉬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경배를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주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들과 함께 주의 보좌 앞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상황과 모양과 이 처지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유튜브, 줌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혹시 아픈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같이 찾아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성경을 찾기 힘드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오늘 드디어 룻기 11강
네. 다음 주면 이제 12강 전체 룻기 저와 여러분이 약속한 이 룻기 강의의 마지막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게 문학 작품이지만 픽션이 아니라 실화죠. 실화. 100% 실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게 굉장한 문학 작품입니다. 이 룻기. 이 룻기 대화문으로 많이 구성돼 있어서 연극 대본처럼 우리가 구성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룻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룻기를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오늘 본문이 연극 무대 마지막 장면입니다. 막이 내려오기 마지막 장면.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오늘이 최종이에요. 다음 주 한번더 있는데 왜 오늘이 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나눌 이제 12강은 사실 이제 4장 18절부터 끝절까지는 뭐랄까? 룻기 전체에 에필로그 아시죠? 에필로그. 에필로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에필로그. 우리 뭐책 보면은 이제 프롤로그 있고 에필로그 있잖아요. 프롤로그는 처음에 있고 에필로그는 프롤로그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 주 12강은 사실 만약에 내용이 빠져도 룻기 전체 이야기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이제 에필로그라고 하면은 막이 다 내려간 다음에 이제 뭐 배우 중에 한 명이나 누가 나와서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이제 그 연극에 대한 뭐랄까 부연 설명, 뭐 폐막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소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소설 끝에 작가가 뭐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 최종적인 결말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작가의 후기. 사실 그게 이제 다음 주 12강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음 주도 어마어마하게 엄청 중요합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룻기 1장부터 시작된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참 많은 시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1강을 했을 때가 제 기억으로 8월 25일인가였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뭐죠? 이제 세 달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룻기를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 지나온 룻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연극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지나온 이야기들. 아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 있는 며느리들에게 우리 온유성 교사님도 며느리잖아요. 우리 어머님께 전화 자주 드리세요? 네. 네. 우리 세상의 며느리들에게 너희도 루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 세상 기준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라도 마음씨가 고우면 부자 남편을 만나서 잘살수 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세상에 드라마 많잖아요. 아니면 또 모압의 어느 젊은 여인, 그러니까 외국의 젊은 여인이 불법 체류하면서 나이 많은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한눈에 둘이 반했어. 그래서 국적과 신분과 나이를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러브 스토리. 우리 많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아니면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 뭐였죠? 오벳이 태어났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마지막 절 나온 것처럼 다윗의 조상들, 다윗의 조상,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고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니면 또그 위에 고조, 나오미, 죽은 엘리멜렉, 뭐 다윗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조상들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옛날 조상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시어머니 잘 모시라, 불쌍한 과부, 뭐 행복하게 살았다, 뭐 러브 스토리, 뭐 다윗의 조상 이야기 다 맞습니다. 다 전부 다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을 줄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죠. 왜?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교훈들은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의 다른 수많은 이야기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기독교가 아니어도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맥락상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과 어쩌면 맥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즉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누구에게요?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룻기가 지금 2020년 최첨단 고도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제가 뭘까요, 도대체? 한 단어로 퀴즈 낼까요? 맞추시면 선물? 온유성 교수님 평상시 말하는 거 싫어하다가 퀴즈 선물 하오니까 갑자기 옆에서 눈 반짝 뜨고 은혜 이러셨어요. 네, 틀렸어요. 아, 은혜도 맞죠, 사실. 은혜도 맞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은혜 이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시잖아요. 저희 파송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강론하실 때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맞죠? 성경은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교훈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열방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이게 결국 성경 66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이죠. 이게 진짜 은혜죠.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도 이게 보여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요? 룻기 예수님이라는 예자도 안 나오는데요. 구약 마찬가지. 아닙니다. 보여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안식월로 이제 한 달, 한 달 반 정도 한국 갔을 때 제가 되게 사랑하고 아끼는 청년 하나가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당시 지금도죠.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라고. 제목은 사피엔스. 너무 유명한 책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읽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 유명하죠. 유발 하라리 교수. 말이 필요 없는 뭐 지금 현 시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고 유명한 사람이죠.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분의 트위터, 그분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이 책을 사피엔스를 읽다가 무슨 말을 하시나, 또 어떤 내용이 있나, 요새 중요한 이 베스트셀러인데 자세히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이거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게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서 재미없다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책을 읽는데 뭔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뭐라면, 무엇무엇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종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뭐 등등, 이 천재죠. 천재 유발 하라리 교수가 엄청난 이야기들을 이 두꺼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 어쩔 수 없이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뭐뭐뭐뭐라면. 만약에 뭐뭐뭐뭐라고 가정한다면. 왜? 본인도 모르는 게 많거든. 그 세계적인 천재도 우리 인간의 역사와 이 과거, 뭐 종, 언어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 저걸 좀 다시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온유성 교수님 저걸 보시다가 뜨면은 잘 보시고 다시 연결 그거 눌러주세요. 지금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연구하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천재적인 석학도.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이걸 왜 읽고 있나. 이 시간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나 더 보는 게 낫겠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성경에 만약 하나님께서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뭐뭐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끝. 뭐 여기다가 부연 설명, 뭐 여기다가 뭐 논리적인 뭐죠 증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선포. 뭘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끝. 세상의 수많은 언어들, 창세기 11장인가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거 이야기로 그냥 끝. 너무나도 분명하죠. 확실하죠. 하나님 모르고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고 허구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성경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성경보다 재밌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맛을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사피엔스 책도 떠오르고 이게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어른들 보는 뭐 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보는 책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시원이 루이에게 이 아이들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요새 제가 좀 니네 요새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져온 책이 이제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책을 여러 권 가져왔어요. 그 중에 이제 다섯 권 제목 불러드릴게요.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아시죠?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콩쥐와 팥쥐, 신데렐라, 꿀벌 마야의 모험. 예, 이 다섯 권 책이 저희 아이들 현재 최애 책들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이걸 가져왔지? 하여튼 어제 가져온 책이 이거예요. 온유성 교수님이 아니래요. 역시 엄마는 매일 책을 읽어주니까 죄송해요. 아빠는 책을 잘 못 읽어줬어요 요새. 여러분들 근데 다 잘 아시는 책이잖아요. 우리나라 또는 세계 명작 동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가져온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뭘까요? 그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책들의 맨 끝에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신데렐라 먼저. 신데렐라 맨 마지막 문장 어떻게 될까요? 신데렐라는 왕궁에서 왕자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콩쥐 팠쥐. 콩쥐는 사또 아들과 혼인하여 그동안 슬펐던 일을 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기억나시죠? 어릴 때 읽었던 거. 이거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염소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꿀벌 마야의 모험. 조금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 뒤로도 마야는 꿀벌 나라에서 용기 있고 씩씩하게 살았답니다. 아멘 하시는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이야기들이 주는 메시지 뭐죠? 뭐 착하게 살면 나중에 행복해진다. 아, 그래서 참고 기다려라. 나쁜 일 하지 마라. 좋은 겁니다. 아이들 저도 읽고, 어릴 때 읽고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 읽으면 막 흥부놀부도 있고 뭐 무슨 얘기든 다 마지막에 권선징악. 나름의 교훈이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르침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룻기도 이야기잖아요. 문학작품 소설입니다. 실화지만 이 룻기의 결말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사실 비슷해요. 가난한 과부 룻. 왕자님과 같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보면 거의 똑같은 거죠. 뭐 주변 배경 상황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질문 드립니다. 진짜 똑같은가요? 정말 같을까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서는, 세상의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그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작가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까 아이들이 가져온 책 중에 또 하나 빠졌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요거는 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 끝이 좀 이상해요. 이거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기억하세요? 저는 어릴 때 가장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동화책이 이거였어요. 제가 기억해보니까. 왜? 뭐 얘기가 중구난방이야. 뭐 이어지는 게 뭐랄까 이렇게 인과적인 그게 없고 그냥 막나가 막 뭐죠? 앨리스가 갑자기 어떤 토끼를 쫓아갔는데 굴 속으로 빠져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뭐더라? 막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막 몸이 작아지고 카드 몸인 사람들 만나고 여왕 만나고 죽을 뻔했다 갑자기 몸이 커지고 이게 지금 뭔가 스토리가 뭔가 흐름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계획이 없어. 무계획 랜덤 그저 막 흘러가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상한 나라 말 그대로 진짜 이상해.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끝은 아 꿈이었네. 아 꿈이었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아 꿈이었네. 오 다행이다. 그게 끝이에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당시에 이게 제가 알기로 제가 수학 선생이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미국인가 영국인가 하여튼 수학 선생님이 그냥 한번 쓴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동화입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보세요. 이 이야기들 뭐예요? 너무 좋은 뭐 문학적 뭐 이런 의견들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 없어요. 룻기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써가시는 최고의 작가, 완전한 작가, 그 스토리에 조금도 빈틈이 없고 실수도 없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그 스토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 없죠. 지금까지 읽었던 이런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사실 단어들이 있어요. 뭐 우리 사자성어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권선징악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고진감래, 세옹지마. 설명해드려야 되나? 근데
근데 우리는 다 좋은 의미예요.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은 복 받고 나쁘게 살면은 이제 벌 받는다. 고진감내. 뭐 단어 뜻으로 보면 이제 쓴 것이 지나가면 다 하면 이제 단맛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 기다리면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참고 기다리자. 세옹지마 뭐예요? 세옹지마. 인생사 변화는 변화 무쌍하다. 내일 일 우리 모른다.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하게 힘들다고 걱정하지도 말고 또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기뻐하지도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좋은 의미죠. 좋은 교훈이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의 이야기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다른 사자성어. 잘 들어보세요. 환인연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환인연소라는 사자성어. 사자성어 책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없을 거예요. 사자성어 환인연소. 왠지 아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죠. 성경에 로마서 1장 6, 아,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온효승 선교사님이 찾으면 제가 읽을게요. 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환인연소. 이따가 저기 말씀 한번 시간 보시고 한번 정리하세요. 한번 껐다 가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부터 집중해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거 단순히 고진감내, 쓴 것 다 하면 단 것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거 아니에요. 네, 세옹지마, 세상만사 다 변한다, 이거 아니에요. 좋은 말이지만 지금 말한 세옹지마, 고진감내 이런 것들 다 지극히 운명론적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없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 안에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 연단 뭐예요? 연단. 연단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뭐죠? 정금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타버리고 제거되고 또 딱딱했던 금이 흐르는 액체처럼 돼서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원하는 모양의 틀에 들어가면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연단을 캐릭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다듬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환난은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면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 소망이 생기는 거죠. 다른 환난 앞에서도 그 소망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5절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부은 바 됨이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따라해보세요. 환인연소. 멋지지 않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환인연소 사자성어 로마서 5장에.
오늘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룻기, 룻과 나오미, 보아스를 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떤지, 세상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확연히 다른 그 본질적인 하나, 그것을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마지막 룻기 이 이야기를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는 오늘 결론부터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좀 특별한 방법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이 4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굉장히 독특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우리 룻기 10번 전에죠. 8월 25일에 첫 시작할 때 1강 혹시 기억하시나요? 1강? 그때 1장,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재밌는 건데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단어의 개수가 총 71개, 7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요 5절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 7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룻기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구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건 엄청난 문학 작품.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일부러 그렇게 구조를 만들면서 왜? 1장 룻기 맨 앞에 내용과 맨 지금 끝에 오늘 나눈 이 내용을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구조가 엄청난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뭐 단테, 밀턴 아시죠?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책에 나오는 그 이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 역사 중에 위대한 문호들, 대문호들, 이 사람들이 룻기를 엄청 칭송해요. 괴테도. 그래서 괴테는 룻기를 보고 가장 아름다운 이 짧은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위대한 문학 작품을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나눈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4장 이 말씀을 보면서는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비교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에 제가 읽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자,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깊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오늘 룻기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있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메시지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보아스 동사 3개 나옵니다. 룻을 맞이했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혼인을 한 거죠. 지난주 보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룻과 공식적인 혼인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압 이방 여인인 이 과부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이제 멤버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 들어갔다는 거는 뭐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첫날 밤을 지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결혼하면 부인이 있는 그 이때 당시 천막 뭐에 이제 들어간다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한 거죠. 첫날 밤을 보냈더니 와, 여기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왜 중요하냐면요, 룻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이렇게 깨서 뭐 하시기라 이렇게 나와요.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여호와를 얘기하는 건 있지만 이 룻기 저자가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처음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뭘 하셨대요? 두 번 나오죠. 13절에 임신하게 하셨다. 누구? 룻에게. 그래서 아들 낳았죠. 그리고 여인들이 나오미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글 성경에 여호와가 빠졌네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자. 왜? 여호와께서 오늘 너의 기업 물을 자가 한글 성경 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중 부정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서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이 아들이, 너의 노년의 봉양자다. 한번 보세요. 이 없게 하다, 없게 하다의 이 원어 뜻은 없게 하다도 되고 멈추게 하다, 또 제거하다. 이 어떤 뭐 여기서 막 어떤 뭔가가 있을 때 거기서 요것만 싹 빼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다. 1장하고 비교할게요. 1장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죠? 나오미가 고향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비어 돌아오게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 기억나시죠? 지금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남편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 뒤에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버림받고 혼자 남았던 그 뜻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전에 1장 요 부분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아들이 다른 아들과 다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기를 뜻한다고. 1장에 그렇게 나온 게 지금 4장 오늘 읽은 본문에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이 아이의 이름,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대칭을 이루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저자가 우리에게 뭘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뭐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마치 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장 어떻게 시작했죠? 기억나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하고 혼란했던 그 시기에 뭐가 있었죠? 흉년, 비어졌어. 그리고 다 죽었어.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어. 슬픔과 이제 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번 이미지를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1장을 보면요, 갑자기 우리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동굴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니면 구렁텅이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게 룻기 1장입니다. 그런데 2장부터 조금씩 아주 미세한 뭐죠? 빛이, 신라 같은 빛이 살살 비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동굴을 계속 우린 걸어갑니다. 2장이 지나면서 3장 보아스를 만나 절정에 이르러서 그 빛이 점점 밝아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4장에 와서 동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구렁텅인 줄 알았는데, 1장과 완전히 반대로 비교되는 뭐예요? 터널이었어. 터널의 끝이 왔어요. 환한 빛 가운데로 우린 다시 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처음에 그 터널인지 모르고 들어갔던 그 동굴에서의 처음에 느꼈던 그 어둠, 암흑,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슬픔, 고통, 비참함, 일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장은, 이 마지막은 그렇게 종결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 아들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1장의 그 암흑과 그대로 매칭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는 15절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똑같죠. 나 심히 괴롭게 해서 난 그냥 난 죽은 자와 같다고 했던 나오미에게, 너의 노년의 봉양자, 그리고 너를 사랑해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며느리, 일곱 아들보다, 일곱 완전수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많은 아들이 있어도 지금 이 룻 한 명보다 못하다. 룻이 너에게 최고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가 낳은 자로다. 이걸 제가 다른 성경으로 한번, 다른 버전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해서 일곱 아들보다 더 많은 정성으로 당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이런 며느리가 당신에게 손자를 낳아주었으므로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줄 것입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준 이 아들,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 맛을 되돌려주고 노후를 공양해 줄 것입니다. 살 맛을 되돌려주고. 맞잖아요.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줘. 내 삶은 쓰다.
비참하다. 끊어질 것 같은 이 쓰라림이 있다. 뭐라 그래요? 살맛을 되돌려주고. 입맛이 사라진 사람에게 입맛을 되돌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젊으실 때 연탄가스를 마시고 혀에 미각이 사라지신 분이 계세요. 와,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야, 이 먹는 낙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이 비유잖아요. 당신에게 살 맛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 낙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되돌려준다. 다시 회복시켜준다. 새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줄 것입니다. 지금 전부 다 나오는 비슷한 동사가 뭐예요? 회복하고 다시 돌려주고 잃었던 거, 멈췄던 거, 제거했던 거, 끝냈던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Renew your life.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거는 세상 이야기랑 다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동네 여인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축복했잖아요. 1장에서는 어땠어요? 2장에서는 어땠어요? 1장에서 나오미가 온대, 나오미가 온대 난리법석 치는데 슬퍼했죠. 어쩌면 나오미를 무시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와 루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들도 동시에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들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만, 나오미만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 지역 전체를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주시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여자들이, 동네 여자들이 지어주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1장에 그 아기들이 죽었어요. 말론과 기륜이 아기가 아닌데 1장 5절에 아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근데 이제 다시 나오미는 아기를 품에 안아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뭐라고 얘기하면 나오미에게, 함께 합시다.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 아들 아닌데 사실.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근데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오벳. 섬기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영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단지 룻과 나오미에게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룻에게, 나오미에게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들레헴 그 자기 민족들, 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미 다 끊어졌었어요. 사실은 사람들 다 모여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사람들 뒤에서 수군수군수군 뭐라고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돼서 외롭게 살아가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엊그제 시원이가 저 아내한테 갑자기 너무 슬프다고,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너무 슬프다고 울었던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친한 친구. 근데 그 친구랑 뭐 싸웠는지 아니면 의견이 안 맞았는지 그 친구가 갑자기 시원이랑 놀기 싫다 그랬대요. 그걸 이제 낮에 그랬는데 밤에 집에서 혼자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애가. 관계 끊어지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얼굴 땅에 대시고 아버지에게 이 잔을 걷어가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됐다. 이게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달리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버리시잖아요. 그걸 예수님 아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에 대한 이 고통이 예수님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제자들,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사람들 다 예수님 배반하고 버리고 떠납니다. 이 관계의 끊어짐,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 그것처럼 나오미도 이 모압에서 엘리멜렉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남편과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뭐도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돌아가 다 뺏어가셨다. 나를 벌하셨다. 내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거죠. 오르바 그 둘째 며느리도 떠났죠. 그나마 룻만 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나오미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라는 관계가 형성되고 오벳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또 어울리지 못하고 끊어졌던 그 고향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과의 관계도 오늘 이 4장 마지막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것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웃 여인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손자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대신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 이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오미 룻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오미 자체가 나오미의 삶과 룻 삶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위인전은요 다 좋은 얘기만 해요. 뭐 이순신 장군, 뭐 위인전 우리 아이들이 읽는 것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의 나쁜 거 별로 안 써 있어요. 거의 안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좋은 얘기도 쓰지만 나쁜 얘기 다 써 있습니다. 때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치부까지도 뭐 다윗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막 비참한 죄, 솔로몬 그 위대했던 솔로몬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이런 걸 왜 써놓을까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필요하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교훈. 그것이 때로는 교훈,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촉구, 권면이 될 수도 있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막 간절한 하나님의 요청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걸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 말은 룻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룻기의 메시지 나오미의 삶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써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회복시켜 주신 은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민족들에게까지, 인도네시아 영혼들에게까지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가장 위대한 역사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이게 보면요. 엄청 자기중심적인 고백이죠. 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써주실 역사가 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삶에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우리가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에게 적용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고 지체들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써가실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 바로 뭐예요? 룻은 저와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보아스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하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장막을 치고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회복시켜주시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식을 행했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막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죠.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어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취업, 뭐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뭐 아니면 아픈 분들 이제 회복을 위해서 또 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재정, 건강,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바라는 소원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의미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더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통의 동굴을 지나갔지만 결국 터널을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신랑과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삶에 이제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서 허락하신 건데 결국 이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되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그게 기도 제목을 통해서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뭘 결국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찬송과 존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결국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완전한 결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는 슬픔도 없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저 천국을 사모하는 건데 너무 그것을 우리가 뭐랄까 멀리 그때 가면 천국 아 뭐 가야지 천국 오겠지 이렇게 지금의 우리의 삶과 좀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날마다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는 그 신랑과 신부 그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그 침실에서의 그 둘만의 비밀스러운 사랑, 교제 그 친밀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는 그 친밀함을 누렸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에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주님의 그 초청 보아스가 룻에게 뭐였죠?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신혼집에 신혼방에 거하면 그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쌓여야지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보통 천국, 지금 천국 얘기할 때 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정말 주님과 영원히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주님과 신랑 신부의 그 깊은 최고의 그 수위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 천국 저와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있나? 우리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 주님 다시 오시는 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천국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립니까? 네. 그럼 정말 우리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랬는데 아멘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천국이 근데 어때요? 물어보니까 천국 가면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 천국 가면 이 주님과 하나 되는 최고의 수위가 뭐예요?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천국 가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려. 쉬지 않고 예배드려. 영원히 예배드려.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충격받은 거예요. 에? 천국 가면 예배만 드려요? PC방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 똑같은 그런 수준 아닌가요? 천국. 아 넷플릭스 없어요? 넷플릭스 못 봐요? 천국 가면? 아 지금 이거 아직 완결 안 되는데 이 드라마 아 이거 최종에 봐야 되는데 우리 요즘 최고 인기 BTS 우리 아미 팬들 계시나요? 아미들? 내일 만약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천국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만약에 하는데 아 안 돼요! 우리 방탄 오빠도 아직 신곡 발표하고 아직 몇 달 있다가 그래미상도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주님 잠깐만요. 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아직 아기도 안 났어요. 이해는 됩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진짜 천국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그 예배 가운데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은혜를 그 주님과의 친밀한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느꼈다면 천국을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가 저희 둘째
루이 태어나고였어요. 우리 온유 선교사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시원이 낳고 결혼 7년 만에 8년 만에 시원이 낳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무 이쁘다 막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데 저랑 저희 아내가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25살 때 친어머니들이 돌아가셨어요. 저 25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온유 선교사는 25살 때 온유 선교사님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니까 저희 어머니들을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이고 할머니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머니들이 손주들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좀 짠해지는 거예요. 아 맞아 진짜 저렇게 막 손주들 안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그래 돌아가신 우리 엄마들 이 시원이 루이 봤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주변에 사람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기도를 한번 했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딱 하루만 돌아가신 저희 두 분 어머니를 하루만 저희 집에 보내달라고. 만화 같은 기도인가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저기 복음서에 보면은 변화산에 모세였나? 다니엘도 이렇게 예수님 그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니까 제가 사실 이 기도를 정말 진실하게 진심으로 제가 이걸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100%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보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들 오면은 뭐라고 말하지? 어떡하지? 뭐하지? 혼자 막 웃기죠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상상을 너무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같은 이 믿음이 확신이 생겨가지고 이 기도를 했는데 그 두 분 어머님들이 저희 집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제가 너무 실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셨냐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깨달아졌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천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돌아가신 어머니들이 지금 와서 이 손주들을 보면 너무 좋고 기쁠 것 같죠? 그거는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신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들 많이 오시면 이러실 것 같아요. 왜 불렀냐고. 나 지금 주님하고 함께 있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정말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고 그것이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주님과의 결혼식이 매일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좀 나아가도록 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걸어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가지만 개인적인 기도 제목 이제 가지고 기도할게요 우리 잠깐만 기도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 두 개 혹은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지금 바라고 있는 뭔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취업, 진로, 사업, 출산, 뭐 결혼, 가정에 여러 건강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아니면 관계적인 있을 텐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 당연히 해주시는 분인과 동시에 이 기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결혼하기 원하세요. 그냥 나의 어떠한 소원을 이루는 동네 잡신들, 세상의 종교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 되시고 우리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시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아시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인도네시아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무엇을 이루기 이전에, 어디로 가기 이전에,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기 원합니다. 주의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며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고백한 이 고백,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나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라고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코로나,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 쓰나미, 세계가 난립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이슬람 테러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지금 또 펼쳐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지금 비자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여러 가지를 보면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난, 지금까지 있었던 이슈들과는 그 분위기가, 흘러가는 양상과 규모가 다릅니다. 더 불확실해지고 있죠. 두려움, 걱정, 근심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분이 초청하는, 초청하시는 그 신혼집, 그 방으로, 그 지성소로 주님 품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향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세상, 우리 한국교회, 인도네시아,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와 테러와 모든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 주시는 꿈이, 하나님께서만 주신 그 약속만이 분명합니다.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신부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의 민족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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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연합의 기쁨을, 그 깊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소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약속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신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인도네시아 교회 일어날지어다, 열방의 모든 민족도 일어날지어다, 주의 거룩한 교회로, 주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며 일어날지어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거룩한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걱정, 근심, 모든 어둠의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 동역자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테러와 재난과 혼란,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어둠과 사단의 계계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카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라라라바바바바바스카이라라라라, 주님, 아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주의 은혜, 생명을 살리는 은혜, 모든 어둠을 회복시킨 그 은혜, 창녀와 같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 끝이 보이지 않았던, 동굴과도 같고 구렁텅이와도 같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장 빛난 그 영광으로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오히려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을,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은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주의 역사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써가실 가장 위대한 역사, 그 역사에 동참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고 함께하는 저희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모님들, 우리의 동역자들,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혼들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들 있습니까?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 회복을 통해서 주님 만나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이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온라인 예배로, 줌으로, 유튜브로, 또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지체들, 한국과 인도네시아와 미국에 있는 모든 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깨우치시는 그 은혜가 지금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형제자매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거룩한 신부라고 부르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제가 오늘 룻기 마지막 이야기라고, 다음 주 있으면 다음 주 룻기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이야기라고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딱 한 번 광고로 좀 시스템이 많이 부족해서 노트북, 중고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어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룻기 읽으면서 이제 마침, 때마침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또 때마침 우리 귀한 형제님이 이제 경영하시는 그 회사의 사무실에 때마침 이제 시스템을 한번 딱 바꾸면서 노트북을 다 교체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쓰던 노트북 하나를 저희한테는 이제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사양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형제님, 뭐 회사 이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 계속해서 이제 구독자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댓글들에 계속 인도네시아어로는 언제 하냐고, 또 이런 인도네시아 노래 번역해 달라고 거의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상씩 이렇게 들어 댓글이 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룻기 요 강의가 끝 이제 이 온라인 예배 룻기 다음 주가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지혜 주시고 또 언어의 진보도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정말 감사한 것은 어제 이틀 전인가 댓글 중에 어떤 인도네시아 우리 자매님인 것 같아요. 자매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인도네시아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저희가 올린 찬양 영상에 저는 이슬람 신도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이 댓글이 달려서 제가 그 댓글 보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격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납니다. 영적인 아들을 태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신부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또 한국 미국에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우리 룻기 강의 온라인 예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